그러니까 염두에 둘 것은 반복되는 구조, 즉 주부에 있는 명사구의 반복 구조와 술부에 있는 동사구가 아니라 동사의 보충어의 반복 구조를 염두에 두시면 모든 영어 문장은 간단하게 해결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명사구의 반복 구조는 명사구 내에서 명사구 내에서 5번 위치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 속에 명사구가 재차 등장을 한다는 거죠. 명사구 내에 명사구가 포함되는 반복 구조입니다. 이 전치사와 명사구 합친 형태의 전치사구로서 반복이 되고 전치사와 절이 합쳐진 구조에서 절 내의 명사구로 또한 반복이 됩니다. 또한 반복되는 것이 5번자리에 절이 올 때 절 내에 포함되어 있는 명사구들에 의해서 또한 반복되죠. 그러므로 하나의 명사구는 끝없이 다양한, 그러니까 다중적인, 계층적으로 겹친 마치 팬케이크처럼 겹쳐져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팬케이크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팬케이크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보고 싶네요. 팬케이크. 자, 이게 팬케이크입니다. 하나의 명사구고 명사구 속에 명사구가 포함되고 그 속에 명사구가 포함되고 그것이 한두 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포함될 수도 있고 또 포함되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마치 나무를 거꾸로 심어 놓은 것처럼 트리 하이어아키가 구성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되죠. 예를 들면 하나의 명사구 그 속에 또 명사구가 절이 포함되어 있고 주부 내에 또 명사구가 또 포함되고 술부 내에 동사의 보충으로 명사구가 포함되고 이런 식으로 가지를 뻗어서 계층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어디서도 발생하느냐 하면 동사구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동사구에서도 동사구와 반드시 동사의 보충어, 동사구라고 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로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하죠. 수로는 동사구와 동사구의 보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사구와 동사의 보충어죠. 이 보충어 내에서 또한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결국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계층 구조로 가지면서 여러 개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형태, 그죠? 반복해서 내려지는 터리 구조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보시면은 어느 하나의 요소들이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이렇게 마치 나무를 거꾸로 세우는 것 같은 터리 구조로서 문장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절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장은 하나 이상의 절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럼 절은 뭐로 구성되느냐 하면 절은 하나의 주부, 주어와 하나의 수로로 구성됩니다. 그럼 수로는 뭐로 구성될까요? 수로는 하나의 동사구와 하나의 보충어, 선택적 보충어로 구성됩니다. 보충어는 올 수가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런데 문장이 하나 이상의 절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우를 둘로 나눠 봅시다. 문장이 하나의 절로 구성되는 경우, 이걸 우리는 단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 절은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수로로 구성이 되고 이때 수로는 하나의 동사구로 구성되잖아요. 하나의 동사구와 선택적 보충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 하나의 동사구의 형태가 좀 정확하게 구성이 됩니다.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니까 이때 동사구의 형태,
일대 동사구의 형태는 지금 단문의 경우입니다. 형태는 네 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시제. 시제는 현재, 과거 두 개밖에 없죠. 미래 시제라는 건 없습니다. 시제와 그리고 model이라고 하는 조동사. Will, shall, can, may, have, en, 완료 조동사, being, 진행 조동사, ben, 수동 조동사. 그리고 동사로 구성되죠. 이때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요소는 이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선택적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문장이 하나 이상의 절로 구성되는 경우, 둘 이상이죠. 둘 이상의 절로 구성되는 경우 이걸 우리는 복문 또는 중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같습니다. 모든 것이 같은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지느냐니까 모든 것이 같다 그러놓고 달라진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주어가 생략될 수가 있는 경우, 생략되는 경우 가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생략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니까 둘 이상의 절로 구성될 때 이미 하나의 절에서 주어가 언급되었고 다른 절에서 그 절의 주어와 동일할 경우 두 번째는 반복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생략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I like apple but don't like pear. 사과는 좋아하지만은 배는 좋아하지 않는다. 주어, 동사, 동사의 보충어. 그런데 뒤에 보니까 주어가 없죠. 이렇게 생략된 겁니다. 반복되니까. 하나의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 복문에 혹은 둘 이상의 절로 구성된 복문이나 중문의 특징입니다. 또한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의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가 하나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수러의 형태가 형태에서 일부 요소가 제거되고 일부 요소가 추가됩니다. 제거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원래 동사구의 형태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제거가 됩니다. 남아있는 것은 요것만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동사는 와야 되겠죠. 근데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추가되는 것이 뭐냐니까 이 두 녀석이 사라지는 대신에 전치사 2가 추가되거나 혹은 ing가 추가가 됩니다. 두 개가 사라지고 두 개가 추가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둘은 같이 올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와야 됩니다. 온다 그러면 하나만 와야 되고 둘은 반복될 수 없다. 이것이 복문의 경우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만 알면은 우리는 이제 모든 문장을 다 해석을 하고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마스터를 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다음 과목이 수학 과목이잖아요. 수학책을 이용을 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왜 수학책을 보고 이걸 문법을 확인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모든 교재가 다 영어로 기술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진행되는 수업이 수학이니까 이왕이면 수학책을 교재로 해서 영어로 공부를 하자는 거죠.